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글레이시어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보조 배터리라는 게 이제 용량이 유한하니까, 뭐, 220V나 차량용 시가잭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냉장고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레이시어 제품에는 두 개의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요. 220V를 이용하시거나 차량용 시가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220V는 집에서 쓰기 쉬우니까 여기 주황색 단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예,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예, 누르시면 돼요. 예, 지금 전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220V를 꽂으실 때는 이 제품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제품이 220V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오프 상태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220V를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꽂는다고 해서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이 버튼을,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전원이 쓰는 거예요. 제 추측에는 아마 여기 있는 보조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량용 시가잭 있죠? 네, 이 시가잭도, 여기 보시면 이거 차의 시가잭이라고 볼게요. 모든 차의 시가잭은 다 있어요. 네, 연결하시고, 예,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그 차에서 이 제품을 매립해서 쓰신다 그러면 참고로 이 제품은 델타2입니다. 예, 전원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차량용 시가잭 보이시죠? 버튼. 예, 시가잭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나오고요. 예, 지금 충전 중이라고 여기 배터리 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충전도 되면서 사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요게 160W 짜리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여기에 이용해서 바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되게 느리겠죠. 감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예, 여기 지금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태양광 패널 이용해서 혁신적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예. 충전을 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야외에서 요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냉장고를 돌린다. 혁신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이제는 실생활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잘 나온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